성령님께서 심령을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물러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하는 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달간씩 여기 태워서 찬양했어요. 이태 와서 찬양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하시는 앞에 분이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 성령은 더 해결도 도복하는 그런 운동이 다시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내가 살아야 이유가 정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야기하는 시간 이사야 50장 4절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깨우치실 때 합자같이 나를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게 하시다 저와 이한 시간에 제비가 하나님께서 합자같이 입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합자같이 알아듣고 깨우치면 귀가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주님의 부름에 쫓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상식, 어떤 논리, 어떤 대사 내가 앞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지만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지만 우리가 항상 먼저 실패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앞섰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요. 주님의 뜻이 앞서면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머리가 내 계산이 나의 얄팍한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시행착오 실패가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님의 명령을 주실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전하 여러분이나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즐거운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주님을 닮을 것, 주님을 닮을 것. 저와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데 얼굴처럼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데 전혀 얼굴 표정은 기쁘지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세상 것을 다 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주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옆집까지 닮은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인격 그 하나님 아버지 인포 그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것에 가든지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저와 여러분 나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내셨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선교사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사람한테 주님의 나를 보내셨다. 그것은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주님이 나를 그 선교사로 복음전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성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거기에 나를 성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전도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는 성교사로 보냈다는 그 영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그 영혼을 우리가 섬기러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합니다.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강팍해져요. 사람들이 극도로 사람들이 아주 강팍합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 이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다른데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에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 쓰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뜻, 복음자를 전하는데 주님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분명히 말씀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옛 구속. 옛사람. 옛사람. 과거에 우리가 악한 습관들, 못된 습관들, 우리가 더러운 습관들, 우리의 과거에 못된 행실들, 과거에 나쁜 잘못된 이런 모든 행실들을 우리를 버려라. 아멘. 싫어요. 뭐
이 땅에 오시는 복만지를 모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최고 궁극적인 영원한 복은 어디 있어요? 천국. 아멘. 천국.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너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어떻게 주신다? 더 해주신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옵션이에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에 보냈어. 우리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 너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겠다는데 기도하는 엄청나게 막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심장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 심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심령의 성전. 하나님 나라 성전이 우리 마음의 심령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먼저예요. 심령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마다 교회마다 다시금 영적인 이방을 뱉은 부위였어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저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 눈이 내려면 뭐가 올라가요? 제 목소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눈이 평상한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아멘. 이 사람 목소리를 안 들으시라면 여러분 눈을 반짝 뜨고 아멘 하면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잘못을 어디서요? 말씀으로 발견해서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려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너희 죄가 수다툼과 재물로는 이것을 씻지 못하리라.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 피해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만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에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회개하고 또 도로 행하고, 회개하고 도로 행하고, 회개하고 도로 행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한식에 해가는 모든 것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죠? 모든 지키보다, 모든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은 괜찮은 척, 겉은 막 우는 척, 겉은 그냥 거룩한 척, 겉은 그냥 괜찮은 척, 겉은 그냥 뭔가 점잖은 척. 그래도 주님은 그 속 심장을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는 것을 전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는 우리가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에서 벗어났다. 야구 선수들이 그 목표를 쏠 때 정확하게 쏴야 그것이 합격이고 금메달이 은메달이 동메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목표, 목적에 하나의 뜻, 하나의 의도에 벗어났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하식의 회개의 결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여 성도는 변해됩니다. 저와 여러분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해야 거기에 열매라고 변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감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해
10절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내 안에 정말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에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모두 보내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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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따라하십니다. 결심이 나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요 기도. 사무엘서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자를 너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이것도 뭐라고요? 기도 싫은 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다가 기도 싫은 것도 죄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회의 선자는 내가 너를 기도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도 범치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않는 죄도 기도하다 기도 싫은 죄도 피곤하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쉬면 기도하다가 쉬면 그것도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다윗은 10편 116편 2절에 다윗도 그 길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언제요? 평생. 일생 동안 평생에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핑계로 기도를 쉰다면 다시금 기도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이 인사야 30장 3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일에 붙지 않았으니 죄의 죄를 도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에 하나님의 입에 붙지 않았으니 이것을 붙지 않았다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목회 방침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지 않았으니 하나님 붙지 않았으니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자가 나라에 위기에 왔습니다. 나라에 멸망이 왔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사무엘상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이게 기도자가 저와 우리 모두 지도자가 다시금 미스바라 모여라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된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시금 그 나라의 위기 멸망에서 보내주고 하나님의 다시 영적인 대풍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누구부터요? 목사님만 해야 돼요? 목사님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이제 나부터 누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불씨 작은 불씨 주님은 꺼져가는 그런 심령도 꺼져가는 심령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리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도 이 포로로 전쟁의 포로 바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그 왕의 그 어명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잡아다가 금년에 가는 포로들에 던집니다. 왕이 모르는 데에서 이 다니엘은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 자기 나라 국민이 안에서 그 하루를 세워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왕의 명령이면 곧 기도하는 거죠.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어디 동굴이나 카타콤 어디 잡아 은밀하면서 골반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어디를 향해서? 고급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나라를 다시금 살려야 된다는 그런 오직 잠시 유일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그리 아니하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는다. 이런 기도할 때 이 다니엘 사자에게 던져놓고 이 불불에 던져놓고 머리타 못하 고의 하나 털끝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시고 구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니엘은 그곳에 선지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그 왕의 내가 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사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왕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잠언의 3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까? 야기의 아들의 아버지 잠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탕과 거짓말을 멀리하시며 부하게 넘합시고 가난하게 넘합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평생 기대 저와 일평생 기도로 승부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저와 여러분 병든자로서 기도해요. 병든자로서 제가 요즘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안수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들었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로 하나님 그 영혼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피 보혜 피 주님에서 주님의 손길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사를 하라고 눈물을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셔서 그 깨끗한 치료 받았다 고침 받았다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병든자를 위해서 내 지혜 아픈 사람 내 지혜 병든자를 위해서 평생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특히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어디 나가든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려 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진리 생명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더욱더 달리는 그런 구원이 생겨서 일어나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평생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또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 기도라고 다 기도냐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시면 염려 저는 하나님은 하지도 말라 걱정하시 염려 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기대놓고 나가면서 걱정해요. 그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 신분하고자 나를 못 믿는데, 예레미야 못 믿는데, 내가 자체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자 못 믿는데, 하나님 신분하고자 나에게 하나님 얘기를 주시겠어요? 또 정녀를 구하지 말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교만. 아니, 교만한 사람 기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교만, 내가 하나님인데 기도하겠어요?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 누가 드려요? 교만한 사람 절대 기도 못 합니다. 또,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원권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시전에 내가 얼마나 십자가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십자가 그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데 그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뜻에 생명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받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됩니다. 아멘.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예,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은 필요한 것을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옵션으로, 보너스로,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결단하라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의 결단입니다. 사명의 결단입니다. 사명의 결단입니다. 사명의 결단입니다. 사명의 사명, 사명. 저와를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사명의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맡은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재미가 달란트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까지 멋지게 폼나게 폼새 폼나게 멋있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데가 우리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근본태만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못하겠다 못하게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사명 이런 밖에는 질문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우리가 모두 십자가 군병이라 십자가 군사다 우리는 보처관으로서 이 병장들의 보처관으로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영주는 무장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군사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내려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승하는 사명은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전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우리는 뭐요? 생명입니다. 저와는 생명보다 이 목숨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사명. 사명 따라갔다가 사명 따라간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나를 그 사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권력 잡고 이 땅에 권세 지흔들고 내가 이 땅에 많은 인기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갖춰갖고 주님은 그 관심 없어요. 주님은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라신 나를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즐거움으로 맡겨내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순종한 것처럼 우리 순종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 목숨 생명까지 십자가에 다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어요. 가난 고통 저주 질병 사망 죽음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 괴로움 슬픔 아픔 눈물 예수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 십자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의 삶 안에 영광이 높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한 살든지 숙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데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하고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뜻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구할 처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구할 처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천국의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신명 1장 10절 1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현재보다 천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천배의 복은 이 땅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혼들 우리가 천배나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이요 잘 우리 심리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고